최인석 화성시장이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의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직능,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영업 등 260여 단체가 공동 출범한 유권자 시민행동에서 공약 이행 및 정책 추진 등 우수한 실적을 올린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민선 6기 3주년을 맞은 최 시장은 높은 공약 이행률과 사람 중심 맞춤형 시정 운영 등으로 이번 수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 최초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이음터 사업과 아시아 최대 유소년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 조성, 노인 일자리 사업 노노카페, 농업인 월급제,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수상은 1,800명 공직자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은 제6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